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서령령 지점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령령 지점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살펴볼 이슈는 치과 관련해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치과 관련해서 덴티스트리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치과에 갔을 때 예전에는 한마디로 아날로그로 작업을 했었습니다. 손으로 모든 걸 다 했었는데요. 엑스레이나 CT 촬영, 보형물 디자인이라든가 각각 서로 다른 장비들로 진행을 해서 짜 맞췄고 이런 것들을 치기공사가 손으로 직접 서코트를 짜면서 금형으로 생산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점점 이런 것들이 디지털화로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디지털 덴티스트리라는 것이 있는데 이 과정은 디지털화를 해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안으로 넣는 것입니다. 진단부터 치료까지 이러한 장비들이 서로 연결돼서 컴퓨터 안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고 CAD나 CAM으로 디자인을 하고 실제 보형물 생산까지 3D 프린터로 끝내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글로벌리 침 트리온자 3%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년 연간 10%대로 빠른 고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기존에 했던 것에 변화가 왜 필요한가라고 보았을 때는 디지털 덴티스트리를 사용했을 때 아날로그 방식 대비해서 간소화된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치과나 병원에 있어서의 매출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시간과 비용인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한된 시간 내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작업할 수 있는지에 따라 그런 시간과 비용을 절감을 해주기 때문에 병원 쪽에서도 점진적으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미숙련된 의사라든가 치기공사에게도 도움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숙련도를 높여줄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치과의 디지털 덴티스트 확산에 주목하고 계신데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관련해서는 레이라는 기업을 볼 수 있겠는데요. 레이 같은 경우엔 경쟁사들은 글로벌 대형사들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스트라우만, 얼라인, 3샤이프 등이 있는데 레이의 상대적인 경쟁력은 가성비가 있고 빠르게 피드백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다만 1분기 때 레이의 실적은 좋지 않았었습니다. 1분기 때 실적이 부진했던 주요 원인은 계절적 비수기였던 1분기 때 세계 최대 치과 전시회가 개최되었기 때문인데 통상적으로 전시회 개최 시기에는 신규 계약이 전시회 이후에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그 이후에 2분기 때 실적이 크게 나올 것을 예상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에 글로벌 유통망을 강화를 하면서 인건비가 한 16억 원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1분기 때 실적은 저점을 만들게 될 것 같고 이후 2분기는 계속 높아지는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갱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IDS에서 동사의 그 디지털 솔루션을 강화하는 A-Face나 구강 스캐너가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였고요. 다른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2분기 때 높은 이연된 수요를 유출하게 될 걸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23년 올해 매출이 1,700억 원 정도, 영업이익은 300억으로 전년 대비 약 80% 이상 큰 폭의 성장을 하는 기업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해서 중국 시장 그리고 국내 시장 성장과 함께 지속해서 체크해봐야 할 기업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레이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1분기 실적 바닥을 배경으로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